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부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엔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미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종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성경에서 나온 교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이상적이 제일 좋은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로 이름 붙인 교회가 한 200개 정도, 200개. 이런 교회 모델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왜 모델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지도자들이 다 훌륭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선지자 교사 있으니 바나바 또 시몬 루기오 또 마나엔 사울 중요한 그 교회의 멤버가 리더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교사 이런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이름을 기록했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육자 수준, 뭐 장로 수준, 이 리더들의 수준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 신분상으로 보면 왕족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건 왕족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니게르는 흑인이에요. 니그로. 흑인. 그러니까 아주 천한 흑인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신분이 계층이 다양한데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요 세상에 천한 신분이나 왕족이나 하나 돼야 돼요. 형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기서는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지. 세상에 뭐 돼? 큰 회장이라네. 오, 그래? 뭐 예수님 없으세요. 잘하셔야 돼.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이구, 그 사람은 장애인이고 아무것도 없어. 어우,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야, 훌륭하다. 그런 사람이 참 믿음 좋아. 어이구, 그래. 그래야 되는데 세상 계급이 교회 들어오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 그럼 사랑 교회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를 섬기 금식할 때 금식도 내 문제가 발등에 딱 떨어지면 금식.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것도 아는 사람 있고 금식이 얼마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 어떻게 주님을 더잘 섬길까? 더 섬길까? 이 수준이 차원이 달라요. 주를 더 섬겨 막 금식을 막. 왜냐면 원래 종자가 좋아요. 종자가 어떤 종자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 전도돼 있어. 아주 DNA가 확실해. 예수 믿다 망했어. 망했는데
콧바지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전도 다닌다니까 망해가지고 주님 확실히 만난 사람 불덩어리 불덩어리 여기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 교회가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자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없어 좋은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성령이 없는지도 몰라 보통 일이 아니야 성령이 이르시 성령 음성을 딱 듣고 있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 시키는 일 그 시키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진짜 종이냐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종이 되는데 종이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사는지도 몰라 인본주의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철학으로 윤리 도덕 윤리 도덕이 필요하죠 근데 윤리 도덕은 예, 불교 유교도 윤리 도덕이 다 있어요 그걸 그 생명이 없어 그건 말씀이 생명,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인 교회가 있어요. 예, 따로 세우라. 근데 놀라운 것은 최고 리더를 따로 세우라. 당회장을 선교사로 보내. 이제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당회장이 목이 힘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한다.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따로 세우라. 하나님은 최고급 지금도 안국교회 교회에다가 망해갖고 안 되니까 선교사가 한 사람 많아요. 그게 또 실패요. 빌붙어갖고 거기서도. 선교사도 오지에 간대. 아프리카 오지. 정글로 들어간 데 갖고 그 도시에 있어. 도시. 거의 도시에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있어갖고 한국교회에 그리 들어갖고 뛰어나나. 싸워. 그것도 선교사야. 아이고 잘 봐야 돼요. 난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전부 선교 편지만 막 해갖고 막 해갖고 이상한 사건 막고 막 해갖고 막 우울하고 동교비하고 거기서 호의호식한 사람 많아요. 진짜입니다. 나는 누구 나는 선교 보고 안 받아요. 보고만 그 말이죠. 그 사람 누구냐? 딱 그 사람 누구냐면 선교 보고 안 받고 알아서 해. 자기 알아서 보고야 가라고 뭘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나바 사울 따로 세우라고 금시간 기도 두 사람 안수해서 보내가지고 이게 막 이 성교 두 명이 막 유럽을 막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 엄청났는데 두 사람 성령 보내시면 받아가지고 갔는데 요한을 수용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수용으로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부하 꼬봉이 아니고 사람이 이러다 보면 보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이 많으면 그 사람 좀 밑에 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수용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팀이 돼야지 팀으로 안 하고 혼자 간다? 안 돼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같이 가라. 같이 가야 돼. 혼자는 빨리 가. 그러나 얼마 못 가. 수용원이 없어. 수용원이.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을 보니까 영적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뭐냐. 마술사가 이제 방해를 치고 앉았네. 마술이라고 능력이 나타났고 이제 능력대결이 딱 나와. 능력대결이. 근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모두가 이 마술사가 엘루마가 방해 치고 앉았네. 그때 능력대결 사울이 성충만 성하고 여기서 딱 너 봉사대라. 봉사대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눈이 어두워갖고 뭐 이러고 어이구 이제 총독이 깜짝 놀라 와 진짜다 능력대결이란 게 얼마지 교회는 능력대결인데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이 사단과 싸움인데 원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건질 때 능력대결이거든 열 가지 재앙을 내렸거든요 모세가 갖고 초타시켜고 그래 끄집어냈는데 능력이 있냐고 하나님 말해 자꾸 능력이 있는데 능력 없어. 불이 없어. 성령 없어요. 그러고 이 지식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고상한 얘기, 뭐 위로 얘기 그래갖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봉사돼갖고 안개를 두루 찾으니까 총독이 예,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 교회가 이름만 안 되게 아니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설교가 위로가 돼요. 위로 물론 줘야죠. 그런데 그 위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만나게 한 거예요. 전기 같으면 전류가 통해 전류가 들어오게 만들면 전류가 와야 되겠네. 수도관에 여기 불이 와게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선 귀에 듣게 해준 거지. 귀에 듣게 해준 거 봐야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달래줘. 애기들 달래준 것 봐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원칙을. 그때는 참 좋은 말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 왜 안 되냐? 복음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게 하면 먹기 잘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버리면 다시 막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 네 가지를 물으면 영혼이 목마르니 그 생수에 주님 만나갖고 생수가 흘러나게끔 이런 사람은 먹기 잘한 거예요. 회개시켜야 돼. 주님 만나 회개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성령 와가지고 근데 주님 어떻게 만나겠는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와 살아계시네. 여러분 다 믿지만 세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계신지 안 계신가 신유예요. 신유. 사복음 3분의가 병고친 적이 나와버려. 신유가 나타나고 신유를 해야 되는데 신유를 안 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바로 그때 십일조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주님 만나요. 병 하나 고친 것 같고 자랑 아니라니까요. 그 자랑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 예수를 만나게 한 설교냐 위로 설교냐 잘 보시라고 등그리만 긁어주고 그래 그래 근데 해결이 안 나요. 근데 만나버리면 나는 너희를 정결하죠. 그렇게 나는 중매장이야. 중매장으로 딱 빠지면 신랑 신부가 딱 만나고 아버지구나 자식구나 만나서 둘이 하나님과 만나서 살게끔 해놔. 이게 키예요. 이게 키예요. 그 만나게 해줘야 돼. 만나게 해주면 그 다음에 자기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관리를 해. 얘기만 들어. 안 잘합니다. 만나게 해주려면 조금 강한 설교가 나오고 예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한테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 이거 안 해요. 이거 뭐 도망가버려. 이게 문제라 이제. 계속 그래서 설탕을 주고 있고 과자 미개 주고 이빨 다 썩었구만. 그런지도 몰라. 참 재미있었어요. 즐기고 앉았네. 복통 터져요. 하나님은 지금. 아이고 나를 좀 예수를 소개해서 나를 좀 만나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을 뭐 사랑 진짜 사랑 우리가 사랑할까 예수님의 사랑이지 우리는 아가페 사랑 없어요.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게 한 설교 인격적이고 유대인의 교육방법에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고기 잡으려면 먹으면 끝나버려요. 법을 가르쳐주면 될 건데 그 저는 칠판석을 항상 맨날 이번에도 부흥에 그 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애국 광야 가나 성막 뭐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다는 게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내가 지금 왜 광야 장원인가 왜 애국인가 내가 성소인가 지성소인가 어떻게 하면 지성소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그 원리만 수학 공식만 가르쳐주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 만나면 되는데 만나기까지 어려워. 거의 못 만나. 90% 못 만나. 쪽정인도 몰라. 그리고 나팔 불 때 그때 알았냐. 그때는 늦어버려. 그 회개 설교 강하게 오고 막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하고 나와라 하고 불을 주고 막 몸부림치는데 왜 저럴까? 내 마음은요 주님 만나면 되는데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만 달래주고 앉았으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능력 대결인데 그러니까 지금 불이 있냐고 물어봐. 불이 없어. 근데 이게 흉내 내서 없어. 이게 그래서 어떻게 불일까? 어떻게 충만할까? 이건 절대 마음대로 안 돼요. 본인이 못 만났는데 안 돼. 자기 이상으로 못 올립니다. 자기가 아는 것 이상 설교가 안 나.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딱 들어오면 알아. 이게 그 복음 설교인가 윤리 도덕 지식 설교인가 들어오면 근데 우선 지식 설교가 좋아요. 달콤해요. 근데 사실은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침 새벽에 기도했다 똑같은 기도해. 매나 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지금도 이 말씀이 믿음의 영으로 들어가. 아 그렇구나. 근데 세신자들은 별로 재미없네. 성경 기초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 설교는 조금 어려워요. 그냥 앉아서 읽어봐야 돼. 그러면 조금 방황하다 온 사람들 우리에게 설교도 알아요. 근데 생판 세신자는 어려워요. 근데 쉽게 해줘. 나 쉽게 해라 써서 이제 책 좀 읽어라는데 그래서 참 능력이 한계구나. 쉬우면서도 기쁘면서도 맛이 있으면서도 영양가 있는데 맛은 있는데 영양가는 없어. 음식에 영양가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영양가 있는 것도 맛이 없거든요. 맛없어. 이상하게 맛없어. 예, 맛도 있고 영양가 있고 먹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생명이냐 생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영생 있는 말씀이 영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예수님만 만나서 그 교회 가서 예수 만나서 예수 만나야지 못 만났구만 이게 긴데 못 만났어 그럼 마당 뜰만 받고 다녀 무도 이제 환란 내가 면 떠나버려 어려움 나면 떠나버려 죽정이라 바람 부니까 날아가버려 알고는 안 날아가거든 그 자리 있거든요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실자 시냇가가 교회예요 심겨진 나무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근데 그게 시냇가가 아닌 데다가 심겨졌으니까 생수가 없는 데 가서 심겨줘봐요 나무도 계곡에 울창한 우리네 심겨지는데 저 산 꼭대기 심겨져가지고 건건한 땅에 먼 큰 나무 클 수가 없죠 물이 없는데 물이 없다니까요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행사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즐겁게 만들고 여행도 다니고 교제하고 물론 교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모세 오경도 하고 예 성령은 말씀이 있는데 와요. 말씀도 없어 성령이 없어. 말씀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곳인데 말씀이 키는 말씀인데 표적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말씀을 증거해서 또 표적인데 표적이 더 목적이네 은사가 목적이네 너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의 생명 먹고 믿음이 자라니까 그 믿음을 키워주면 자기 알아서 끝내 믿음을 안 키워주니까 믿음을 키워주면 말씀 먹어야죠 영이 양식 안 먹으니까 어떻게 크겠어요 안 커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어디 교회 다니셨습니까? 아 어디서 뿌리를 알아야 되겠다. 아 그런 교회요. 아 그러네. 내가 알고 대화를. 그래서 꼭 물어봐. 아,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신방 가면 그것부터 물어봐. 진단해야 돼. 무대보에 받을 그 수준에 맞춰서 알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교회 다니냐에 따라 얼마 오늘 안디옥 교회 얘기면 이겠어요. 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저부터 선교사로 가야 되거든 제가 지금. 근데 갈까? 가면 진짜요. 나 못 가. 나이 들어서는 어렵죠. 젊어서 가야 돼. 근데 갈 수 있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어려운 일 그지 못 해요. 나 지금 나는 가만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시켜 먹어야 돼.
시켜먹기 좋아하네. 네가 갈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시켜요. 갈 수 있어야 돼. 가야 돼. 가라면 가, 오라면 가. 그 조응은 하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이거 말로는 해요. 근데 그 막상 딱 부딪혔을 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에 기뻐서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신성령 목사 책에가 이게 나와요. 제2의 종교계에 이래야 될 거야. 뭐 종교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구조가 당회장 제도가 있고 당대 이 시스템이 딱 꽉 노예 총회 제도 꽉 이 동회 초회 당회장 제도 꽉인데 이걸 깨뜨릴 수도 없고 안 깨뜨릴 수도 없고 무슨 말 하세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 자체가 고차가 돼가지고 시스템이 돼가지고 굴림하고 깎아들였어. 아이고 조직이 꽉 움직였고요. 신학교 총회 전부 그 정치권이 움직이니까 숨통 터져 죽겠네. 원칙대로 따져야 되네. 근데 생명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 내가 뭘 어떻게 개혁을 해야 돼? 이건 책에서 해답 못 주더라고. 해답 못 줘. 천주교는 시스템을 완전 갔으면 당하게 됩니다. 계급 탁탁탁탁탁. 아니, 이게 말씀의 은혜가 참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 움직인 것이 아니고 조직이 움직인다니까. 그럼 눈두장치 딱 눈두장치로 나옵니다. 눈두장치로 왔지. 주님 사랑해서 왔냐? 사랑해서 와야 되는데. 기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결론은 그게 기쁨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 기쁨이 있고 위로 평화 있고 희열 있고 성기고 낮아지고 다 밑에서 성기고 사랑하고 찬양의 기쁨, 찬양의 기쁨이고 말씀의 기쁨이고 맞아 맞아 이거 진리라고 기뻐 행복이 딱 그러면 얼굴이 딱 눈빛을 보면 말해요. 얼굴 빛이 있는가? 아이고 지쳐갖고 마지 못해서 그냥 오늘 또 와야 돼. 왜 나 그 뭐 맥 없는 얘기나 듣고 앉았으니 뭐 생명 없는데 생명 없는 뭘 능력이냐고요. 본질 회복 운동 한다고 제가 근데 우리 교회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무엇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데 나부터 인격도 안 되고 영성도 안 되고 항상 주여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나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복된 자 여러분이 다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